해리포터를 몇 번이나 봤어요? 잘 때도 계속 틀고 자거든요. 그래서 그것만 하면 수십 번은 더 본 것 같아요. 1편은 100번 넘게 봤죠, 1편은. 영화를 자막 없이 본 건 언제부터였어요? 그냥 어릴 때 막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자막 없이 보긴 했어, 엄청 느린 것들은. 18개월 때 자연스럽게 한글을 익힌 후 영어 또한 스스로 터득했다는 믿기지 않는 얘기. 그냥 영어를 가르쳐야 되겠다고 한 건 아니고요. 영어 동요 같은 것도 그냥 막 계속 틀어놨었거든요. 어떤 동요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? 브라운 베어. 브라운 베어. 브라운 베어. Brown bear, what do you see? I hear purple cat looking at me. 뭐 그런 거. 영어 동요를 들려줬을 뿐인데 28개월 때 영어 재미에 푹 빠져버렸다는 아이. I always think it's a monster. 이후 영어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국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까지 수상했다고. 하지만 지금의 영어 실력을 갖추기까지 영어 노래와 영상을 보고 듣는 것 외에 한 가지 비결이 더 있었다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른다는 동네 중고서점. 빽빽한 영어 책들 사이에서 거침없는 속도로 책을 고르는 지원이. 와, 많이 골랐다. 저번에 45권 골랐어. 저렇게 많이 사요? 45권? 반은 읽었죠. Very expensive, I think. 짧은 시간 한 바구니 가득 영어 책을 고른 후 이제 계산만이 남았는데 어쩐지 초조해 보이는 눈빛들. 싼가겠지 아무래도. 책값이 올라갈수록. 오, 할인 진짜 많이 됐다. 저번에는 11만이었는데. 아빠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.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. 얼마나 기억나시는? 제가 기억하기로는 책 가. 무르만 월에 한 200만 원 정도 했던 적이 있어요. 월에요? 예. 와. 월 200만 원? 그럼 월급 다 쓰는 거야. 200이면 거의. 물론 이제 능력의 부족으로 그 이상은 감당 못 했는데 그때 당시에 넘어갔던 게 지원이가 하루에 책을 거의 100권씩 와! 읽어 갔으니까 그때. 100권을 어떻게 읽어요? 어떻게 그날 오후. 갑자기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간다? 비밀 공간은 바로 지원이만의 영어 도서관. 둘 곳이 없어 반 이상을 처분하고도 아직 수백 권의 책들이 남아있다는 지원이의 영어 책장. 책을 들자마자 무섭게 집중하기 시작하는데 아이는 과연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는 걸까? 사전은 안 찾아봐요, 거의. 왜 안 찾아봐? 모르면 그냥 영어책 읽으면 모르는 단어 가끔씩 나오잖아요. 제가 그걸 추리해내는 걸 좋아해요. 그 앞뒤 문장 보고서 그 뜻을 추리하는 걸 재밌어해요, 그 단어 뜻을. 와. 독해 문제 풀듯 문장을 분석하기보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짐작하며 책을 본다는 지원이.